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5주 만에 공식적으로 뵙게 됩니다. 2018년 6월 27일 영남민 당초파 연구회 정기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개의 토픽이 이제 준비되어 있고 CBD 캔서 팬카 타이틋을 강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네 번째 주라서 동아ST에서 간단하게 간략하게 안내 말씀 좀 듣고 지금 인사 말씀 듣고 있습니다. 고전이 지나가는 거 보고 간단하게 우리 인사. 그거 나중에 할 수 있어요. 아, 나중에. 네. 맞아요. 네. 나중에 제안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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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동아이스티에서 모드레이터 담당하고 있는 홍기명입니다. 제가 신입사원 2013년도에 그 입사했을 때 김봉 원장님을 강릉에서 제가 그때 했을 때 초음파 아카데미 더하시듯 인사를 드렸었는데 어디? 강릉이요. 강릉에 한번 오셨었거든요. 강릉도 왔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때 인사드렸는데 제가 오늘 또 감히 또 이렇게 총파이 대가이시 여기서 또 슬라이드 할 수 있게 양말이라 생각하고요. 또 워낙 약물에 대해서 잘 아시는 선생님들 때문에 KTX 타고 내려오면 어떻게 설명드리는 게 그 수많은 프로카인트 중에서 좀 기억에 남을까 고민을 했는데 사실 얼마 전에 대학병원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시사프라이드가 퇴출된 이후에 소화불량 환자가 왔을 때 모사프라이드 혹은 리토프라이드를 선택하는 게 완전히 짬뽕과 짜장면을 선택하는지 고민된 일이었는데 그 모티리톤의 특징 자체가 결국 짬짜복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모사프라이드의 장점과 유토프라이드 장점 그리고 저희 모티리톤만 갖고 있는 5ST1을 한꺼번에 주기 때문에 짬뽕과 짜장면 거기에 볶음밥까지 합쳐주는 짬짜복이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가장 모티리톤의 가장 큰 특징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현재 지금 프로카이트 시장에서 단일 제품으로는 처방액으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측면에서는 많은 선생님께서 사용해 보시고 효과와 안전성에서 인정해 주게 되는 좋은 결과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성분은 코리달린으로 모티리톤이라는 이름 때문에 많은 선생님께서 처음 듣고는 모티리움 제네릭 아니냐는 질문 많이 하시는데 저희 동아 ST 오리지널 사무신약이고요. 원티 TID 150위안의 약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워낙 기능성 소화불량증에서 잘 아시기 때문에 예전 약물들은 이 위 배출제만 신경 썼다면 저희는 내장 감염 증가 위 수능 장애까지 개선시킬 효과가 있고요. 워낙 병태생적 원인이 불명확하고 증상 및 병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미국 메이어 클리닉의 까밀레리 교수 같은 경우는 새로운 FD 치료제 같은 경우는 1A보다는 넌셀렉티브하고 멀티플 타겟의 특징을 가져간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롬포 가이드라인이 개정됐는데 아마 여기 계신 선생님께서는 아마 롬3로 많이 공부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국인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음식물을 먹고 불편한 PDS에는 프로카이티스가 처음 언급됐고요. 그 인크리즈 컨디션의 상태에서는 5H1 작용 기전이 도움이 된다고 되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프로카이티스 중에서 5H1 작용 기전을 하는 것은 저희 모트리톤 딱 하나밖에 없고요. 아까 서두에 짬짜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모사프라이드가 하고 있는 5H4 오니스트와 이토, 레보, 돈프리돈이 하고 있는 도파민투기랑 그제 모트리터만 하는 5H1 작용 기전을 통해서 위 배출제뿐만 아니라 위 수능장애, 위 팽창감인까지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선생님께서 GERD 환자들이 왔을 때 컨트롤하실 때 PPI를 가장 먼저 선호하실 텐데요. 저희 모트리톤 같은 경우는 노인 환자들 위식도 역류 질환에서 비롯된 리플러스 증상의 개선 효과가 있기 때문에 PPI 단독뿐만 아니라 저희 모트리톤까지 애드온 시킨다면 GERD 컨트롤하시기 더 좋을 거라고 사료되고요. 이렇게 작용 기전이 다양하면 그만큼 부작용이 또 다양한 거 아니냐는 또 우려되는 바가 생각되실 텐데 저희는 또 고프라이트 유발 실험 결과 가끔씩 이토프라이드나 돈프리돈 제제를 먹고서 유주분비 때문에 불편한 환자도 있을 텐데 유발 실험 결과 10분의 1, 100분에 달하는 수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뭐 유주분비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과거 레보프라이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셀렉티브한 작용 기전 덕분에 사실 위 배출 지연을 효과적으로 좀 개선시키는 건 사실이었으나 BBB를 통과하는 그 치명적인 단점 때문에 사실 파킨스리즘이라고 해서 파킨슨병의 부작용과 같은 손떨림이나 안면떨림을 유발해서 지금 거의 시장에서 퇴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희 모티리톤 같은 경우는 BBB를 거의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CNS 부작용을 최소화시켰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파킨슨병 환자 대상으로 돈페리돈 대비 임상을 진행했는데
위 배출 지연을 개선시켰을 뿐만 아니라 추체로 증상 악화나 혈중 플라스틱 증상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노인 환자나 장기 참여가 되는 환자들에게 가장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프로덕트 에이전트라고 생각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는 또 상부 위장관 뿐만 아니라 하부 위장관, 기능성 변비 환자 대상으로도 예, 운동을 증가시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혹시 다른 약물을 쓰시다가 컨스티페이션이 유발되는 경우 저희 모틸턴을 같이 애동을 하신다면 저 환자들의 QOL을 좀 증가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지금 미국 메이오 클리닉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실 리토프라이드, 모사프라이드 각자 일본 자국 내에서 임상은 성공했지만 서구권에서 임상을 효과를 증명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조만간 나올 텐데 이게 성공한다면 최초로 미국에서 프로칸티스 대비 플라시보 임상을 성공한 임상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 모트리턴에 대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강의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